와, 진짜 우주선 같은 느낌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렇게. 아,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레고의 매력이 아닐까요?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레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레고 중에서도 에어버스 콩코드 초음속 여객기 준비해봤습니다. 레고 아이콘스 제품! 부품 수는 2083개, 가격은 269,900원 되겠습니다. 보시면 와, 박스가 굉장히 크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두께는 굉장히 얇은, 콩코드가 굉장히 얇고 길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거 뭔가 박스도 여기를 좁고 크게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뭐 생각을 해봅니다. 레고 콩코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 콩코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떠오르는 게 부루마블. 부루마블에서나 우리가 콩코드 여객기 뭐 20만 원인가 30만 원 주고 사봤지. 사본 사람 있으면은 나 댓글 한번 남겨줘. 진짜로 악수 한번 하게. 영국의 BAC 항공사랑 프랑스의 그 아에로스 파시알 항공사가 합작해가지고 전 세계 20대밖에 안 나왔었대요. 2003년까지인가 운행을 하다가 결국 이제 운행 중단이 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뭐 그런 귀한 비행기 되겠습니다. 초음속 비행기인데요. 1m가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치고는 피스수가 20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2083개. 그래서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조금 이따가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박스 뒤쪽을 보여드리면은 쇠부리처럼 이렇게 꺾여 있는 모습도 보이고 안쪽에 네 뭐 기내 느낌도 보이고 실제 뭐 네 느낌도 보입니다. 안에 테크닉 부품들로 이렇게 기믹을 조금 설정을 해준 것 같아요. 실제 크기는 102cm다. 실제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야. 와, 진짜 크죠, 여러분. 와, 진짜 이렇게 아. 레고가 자꾸 하이엔드급을 자꾸 내주려고 하면서 전시했을 때도 예쁘고 더 와 이게 레고라고? 할 정도의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자꾸 사람 돈을 쓰게 만드는데 일단은 콩코드라는 이 이름 자체가 프랑스어로 뭐 조화, 화합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진에어, 뭐 TA항공, 제주항공 뭐 이런 거 이제 타시면은 이거 절대 못하는 운행을 했을 때도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못 탔을 겁니다.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요. 있었고 일부 공항에는 전용 라운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입국 심사 같은 거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데 이거 탄다 그러면 2분 만에도 뭐 통과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실물을 본 사람도 없고 부루마블 사진으로밖에 보지 못했던 우리들이 이제 레고로 이 콩코드 여객기를 갖게 되었다. 1m가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앞에 이렇게 기수 보면은 그죠? 뾰족하고 부리가 굉장히 길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이제 여객기 비행기로 봤을 때는 여기가 원래 뭉툭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마하 2 이상으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비행기 자체가 굉장히 조금 특이하죠. 날개 자체도 뭐 꼭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날개가 이렇게 길게 넓게 뻗어 있어요. 그 날개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테일도 뾰족한 것 같기는 하다. 근데 여기 꼬리 날개가 없는 게 좀 특징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점점점점 이거 창문들이 쭉 보이잖아요. 예, 이 창문들 스티커 없습니다. 전부 다 프린팅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원래 콩코드 특유의 하얀색에 빨간색 줄이 있는 요 엣지를 표현해줬습니다. 쭉 연결이 되다가 살짝 단차 요렇게 살짝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요런 것들은 프린팅이 된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콩코드, 뒤에 콩코드 써있는 부분들도 다 프린팅이다. 이 친구는 건물 쌓듯이 이렇게 그냥 위로 쌓아 올린 다음에 가로로 눕혀 붙이는 네, 요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쌓아놓고 봤을 때 조금 색깔 차이가 좀 있어요. 뭔가 얼룩덜룩한 느낌이 있어요. 흰색이 많은 레고 제품들은 이게 조금 더 좀 많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2000년 초반에 한참 막 레고 그런 거 붐이었을 때보다는 조금 떨어진 느낌은 좀 있어요. 뭐 뒤쪽으로 봤을 때 이런 부품들 네 당연히 꼬리 이런 부분들 이제 움직여지고요. 이런 플랩들이 여기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날개 3개, 왼쪽 날개에도 3개 이렇게 플랩들이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엔진. 까만색 엔진인데 이런 디테일들은 좋습니다. 보시면은 뭐 아예 안쪽까지 연결되진 않고 그냥 이렇게 원통형 브릭들을 이용을 해서 주황색 클리어 부품들을 두 개씩 해서 엔진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게 바닥이 조금 더 보시면은 바퀴가 이렇게 접혀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앞바퀴, 뒷바퀴라고 할게요. 중간바퀴라고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 꼬리바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아 진짜 이렇게 보면 그냥 막 뭔가 우주선 같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스페이스 셔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을 정도로 우주로 날아가는 듯한 느낌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진짜 너무 예쁘네요. 콩코드라고 써 있고 안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이게 약간 트로피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올렸을 때 경사를 살짝 이렇게 위로 주면서 전시효과의 극대화를 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이거 그냥 바닥에다가 이렇게 놓고 전시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랜딩 기어를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냥 일반 비행기들은 그냥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냥 이렇게 꺼집어서 근데 박스 뒷면에서 그 좀 자랑하듯이 보여준 그 테크닉 부품들 쭉 연결되어 있는 거 네, 그게 이 꼬리부터 시작입니다. 이 친구를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퀴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착륙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래쪽 여기 부분에서 여기 부분까지는 전부 다 네, 이 테크닉 부품들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안에 뭐 내용물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를 똑 떼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4열 시트로 딱 12명만 앉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객석을 포기하고 화장실을 넣어줬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은 뒤집어 꼽으면서 변기도 표현을 해줬다. 굉장히 넓은 비행기도 타보면 2명, 3명, 3명, 2명 막 이렇게 앉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앉는데 여기는 4줄 꽉 차게 앉아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100명밖에 못해요. 빠르고 기름은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뭐 그런 비행기여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서양을 횡달하는데 7시간 정도 걸린대요. 근데 이 친구로 가면은 2시간 20분 만에 주파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영국항공사에서 그 낸 슬로건이 떠나기 전에 도착하라? 뭐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런던에서 출발할 때 해가 졌어요. 깜깜해요. 얘가 지구 자전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뉴욕에 도착하면은 깜깜해지기 전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뭐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여기까지 다 있었으면 좋겠지만 다 좀 생략이 되어 있고 앞에 이 조종석도 생략은 되어 있습니다. 쿼터 동그라미 라운드 브릭 있잖아요. 이런 부품들을 그냥 여기에 이렇게 끼우게 되어 있어요. 아래쪽 여기에도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냥 딱 정확하게 끼우는 게 아니고 스터드 스터드 사이에 그냥 꽂는 거여서 이런 부품들은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품들도 특수 프린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릴 기믹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앞에 기수가 이렇게 꺾입니다. 올라가면은 완전 얄쌍하고 날렵한 비행기지만 요거는 뭐 제가 찾아봤더니 여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착륙할 때나 이륙할 때 조종석에서 활주로 같은 게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주둥 이 부분을 내리고 네, 이착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비행기들 이륙 각도가 만약에 이 정도로 이제 간다면 이 친구는 거의 이렇게 공중에 이만큼 떠서 간대요. 그러면 아예 활주로가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얘를 살짝 내려줘서 시야를 확보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어디서 증명하냐면 얘가 이만큼 뜨기 때문에 뒤에 그 뒷바퀴 아까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콩코드 여객기 되겠습니다. 이 콩코드 여객기 실제 길이는 61.66m, 날개폭이 25.6m, 높이가 12.2m, 이 순수 비행기 중량이 78,700kg 정도.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콩코드를 레고로 만들면서 또 이 콩코드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자꾸 알아보게 되고 그런 것들도 좀 재밌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레고의 매력이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초음속 비행기고 이게 왜 역사 속으로 사라졌냐? 일단은 기름값이 감당이 안 돼요. 시간이 반 정도 주는데 기름값은 3, 4배가 더 많이 든대요. 그리고 일단은 100명 정도밖에 정원을 태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비효율적이고 특히나 또 소닉붐이 있대요. 소닉붐이 뭐냐면은 지나가는 그 항공로 고기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 컴플레인을 굉장히 뭐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큰 이제 그 비행기 사고가 한번 2003년에 났던 거. 네. 그러면서 얘가 이제 뭐 사라지기는 했는데 20개에 나온 이 콩코드 여객기 중에 실제로 추락한 비행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대밖에 없고 해체된 비행기가 또 한 대 있고 나머지 18대는 전부 다 잘 보존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레고 콩코드 네, 이 에어버스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요렇게 또 전시를 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밑에서 위로 보는 것보다는 위에서 좀 아래로 보는 게 더 예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아이레벨보다 좀 낮은 곳에다가 짬 이렇게 둬도 참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콩코드 여객기의 실물은 호니버셜 스튜디오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